다음은 서울 광진 을구 출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서울시의 6급주사가 공직 재임 기간 동안 무려 200억 원의 재산을 치부한 사실을 듣고 과거 정부부터 외쳤던 중단 없는 부패 사정구호가 놀림을 당한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직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중앙지방의 행정, 세무, 경찰, 국방, 언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순호 사건에서 본 대로 법조계까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강이 엉망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신정부는 부패 사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감찰 활동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서 비리 사건, 한약업사 뇌물 사건, 한보 사건 때처럼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 처리에서 검찰은 어떠했습니까? 군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국민은 과거 정권의 검찰이 낱낱이 사건을 파헤치기보다 축소 은폐에 더 신경을 써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검찰은 그런 고질적 병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몸통은 간데 없고 기틀만 남는 것이 대형 사건의 수사 결과였던 것입니다. 내사를 해보지도 않고 증거 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인데도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 노력은 해보지도 않은 검찰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하다가 끝내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몸통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왔던 것 아닙니까? 몸통은 때로는 나한 사람 입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는 식의 아리송한 위협을 하고 빠져나갔던 것 아닙니까? 과거 정권의 검찰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의 검찰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부산판 수저비리 사건이라는 다대만득 특혜비리 사건은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의 일반 감사를 하도록 하여 몸통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부산 지역 검사들에게 듣기로 이 사건은 정권 교체가 될 경우 문민정부 비리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몸통과 기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쉽사리 용도지역 변경을 해준 것과 그 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 씨는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착수되기 전인 91년 부산시 만덕동 임야 7만여 평을 또 93년부터 다대지역 임야 14만 5천여 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5만 평방미터 이상 일대는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공영개발을 하도록 한 지구는 투기를 방지하고 수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시행 시에 비로소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산시는 94년 4월 23일 위두 지역을 용도 지역 변경 지역에 포함시켜서 부산시 재정비 계획 공람안을 확정을 하고 95년 5월 6일 용도 지역 변경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 먼저 부산시는 위두 지역을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예정하였으나 그후 방침을 바꾸어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보존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택지개발 예정 후보지 지정 신청마저 거부한 바 있었는데 그런 부산시가 기본 계획상의 공영개발 지침도 어겨가면서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한 개인에게 자연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했던 것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가 위두 지역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을 어기거나 심지어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한 개인 사업자를 봐준 데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해발고도 100m만 되어도 고지대가 되어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는 것임에도 해발 169m에 이르는 백양산 중턱에 위치한 만덕지구는 위 지침 규정을 어기고 최고 19층까지 사전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부산시는 해발 148m의 아미산에 위치한 다대 2차 아파트 사업 심의 시에는 심의 4일 전에 예외적으로 16층 이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최고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심의 직전에 지침까지 개정해서 한 개인업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연유가 정치권의 외압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수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유착의 의혹을 밝혀 몸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위 다대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산을 약 30m 이상 절토를 하여야 하고 8만 여평의 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흙을 15톤 트럭으로 친다면 132만 대 분을 운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물량의 흙을 어디로 운반 처리하려고 하였을까요? 공교롭게도 삼성건설 주식회사는 94년 7월 6일 이영복 씨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따낸 바로 그 부지에 채권 최고 3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은 지난 94년 삼성자동차 사업 진출이 상공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부산 지역 정치인들의 지원을 얻고 부산 지역 경제를 일으키자는 부산 지역 여론을 자극하여 자동차 사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당진 평택 땅값이 무려 평택보다 땅값이 무려 4배 이상이나 되는 신호공단에 입주키로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94년 12월 3일 갑자기 삼성자동차 진출을 허용했고 12월 7일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95년 6월 부지 조성과 공장 건설에 착공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호공단은 지반이 연약해서 흙을 구하여 지반을 다져야 할 형편이었고 당시 부산은 터널 공사 등도 다 끝나 흙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방주택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위 다대동 아미산 흙을 삼성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부산 지역 상공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아파트를 삼성의 사원주택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것 역시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이 자동차 유치를 위하여 애쓰던 94년 여름 무렵 다대 지역 이영복 씨가 매입한 토지에 수백억 원의 건재단권을 설정한 것, 기술도입 신고서가 수리된 직후인 94년 12월 28일 용도지역 변경 최종 위반이 결정된 것, 그리고 신호공단 부지 조성 착공을 예정한 무렵인 95년 5월 6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에 앞장섰던 정치인들과 지원하였던 정치인들, 그리고 삼성과 동방주택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부산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다대지역 아미산이 무참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신한국당 부산시지부 후원회원이든 이영복 씨의 다대만덕 개발사업과 중복투자의 대명사격이 되어버린 삼성자동차의 부산 유치 사건은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이런 비리와 정경유착이 IMF 사태를 초래하고 드디어 부산 지역 경제도 침몰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해 S전자가 소속한 S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룹은 신한국당에 대하여 한보 사건이 터진 직후인 97년 2월 14일 50억 원을, 기아 문제가 뜨우를 즈음 7월 14일 50억 원, 도합 100억 원을 기탁함으로써 최고 액수의 정치 자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지정 기탁금을 가장 많이 제공한 그 그룹이 어느 그룹이며 삼성자동차 유치 성공과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한 대가금이었는지도 수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국제조합은 96년 2월 15일 이영복 씨에게 토지비 800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고 다대지구 아파트 건설 공동개발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합운영위원회 부회장인 허진석 씨는 조합 정관에 허용된 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고난 없는 이사회에서 사업 시행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영복 씨에게 토지 대금으로 준 350억 원 중 110억 원을 자신이 소유한 동성종근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감사원이 96년 이러한 비위 사실을 적발하였는데도 도대체 누구의 외압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부실의 덩어리로 방치하게 된 것입니까? 저에게 지난해 말 허진석 부회장이 주택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로 인한 조합 부실 운영이 심각한데도 정치권 인사들이 비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당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가 없어서 익명으로 제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되어 건설교통부가 조사를 해보니 당시 제보받은 공제조합의 부실 정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93년 4월에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98년 8월 현재 2조 6천억 원 이상의 융자금 소실을 떠안고 부실 경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제조합 보증을 일부 건설업체가 독식을 하고 공제조합은 몇몇 운영위원사들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부실 경영을 주도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누가 비호를 했는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몸통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증거인멸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런 것을 염려하는 내부 고발자도 있습니다. 저는 부패의 청산을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찬반 자체도 왜 서로 바꾸는지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거 야당 때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보호를 위하여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현행 검찰청법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제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 다수당이 개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배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미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문제는 여야가 서로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 국민인 것이지 야당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수사의 대상의 결정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항상 정쟁을 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도 과거 발생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도입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정경유착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운용하도록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보호 아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인권 보장 의식의 결여로 불신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수사권 독립 문제만 나오면 검찰은 거부하기에 바쁩니다. 경찰도 역시 인권 보장 장치를 갖추고 수사 경찰의 자질을 높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에 대한 수사권 인정 여부는 수사권의 합리적 분배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 수사 종결권까지를 경찰에 주고 이 경우에도 검찰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시권을 보유토록 하여 적절한 통제를 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인은 수사 보조자에 불과한데도 실제로는 사법경찰인 경사 순경이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으로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권의식 결여로 경찰 수사가 늘 불신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만 조사 수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경찰대 졸업생 등 경위급 인재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 경찰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지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주므로써 합리적 기능 배분을 통하여 중요한 사건을 검찰이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의 신뢰도 높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께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인지 일부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국민의 정부의 상징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요사이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국회 앞 차가운 보도블록의 천막과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얼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민족, 민주,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정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하므로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새로 설치될 인권위에서 검찰의 구체적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런 소극적 입장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안기부,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에 있는 의문사 관련 자료 일체가 즉각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정부가 앞장서서 촉구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산재된 민주화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족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모시고 성역화하여 민주교육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정신을 민족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사실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신설이나 국회의 조사특위 구성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언제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미래 문화산업을 선도해야 될 우리 방송업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금년도에 사상 초유로 1,5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방송 관련 인허가를 남발했고 과잉 중복 투자를 초래하여 이로 인해 지역 민방과 케이블 TV 업계는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초래한 채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IMF 상황 하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공영방송 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조직과 인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언론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방송업계의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에 방송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 함께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방송계의 구조조정도 늦출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선진국에서는 방송 영상 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송 산업 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송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함께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 등 국내외 방송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전달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은 종래 별개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왔던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논의 중인 새 방송법안이 앞서 말한 우리 방송계의 현실이나 방송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송법 제정 논의가 소수 전문가 집단 혹은 이해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작 실질적인 방송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케이블 TV 업계와 중계 유선 업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별도 입법 청원을 제기하는 등 새 방송법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방송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부는 물론 학계, 방송노조를 포함한 방송현업인 시청자 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여기서 명실공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방송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이전까지 마련해서 임시국회에 상정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방송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방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 선진 방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시적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심도 있고 신속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개방된 경쟁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의 뒤안길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도 과거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에 앞장서지 않으면 사회 갈등으로 사회 공동체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용기를 돋우고 재교육과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폭되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은 이 시대 정치권의 소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가 이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편협한 정쟁을 지향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을 잘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야당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기회를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일관해서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하는 그런 태도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